7.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 주전 1910년, 웨브론 약 172년째. 이삭 156세, 야곱 96세, 요셉 6세 추정. 1. 밧단 아람 라반으로부터의 탈출. 1.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야곱은 귀향을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4명의 아내를 통해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 야곱의 재산을 번성케 하여 주신 후 라반의 집에 거한 지 20년이 되자 이제 기업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창세기 31장 13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야곱이 강성해지자 탐심 가득한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도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라고 야곱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야곱은 두 아내 라헬, 레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들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귀향할 계획을 은밀하게 상의하였습니다. 야곱은 타향인 밧단 아람에서 라반의 눈치를 보고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아내들이 따라가지 않는다고 했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홀로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다행스럽게도 라헬과 레아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먼 곳으로 그것도 몰래 도망치는 모험을 야곱과 함께 하겠다고 일심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돈을 벌기 위해 딸들 라헬, 레아를 팔아버렸으며 그 세금도 먹어치워버렸으니 자신들을 외인처럼 이용만 했던 아버지를 미련 없이 떠나려고 했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라고 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동행하였습니다. 2. 라반의 안색은 전과 같지 않더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31장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안색은 히브리어로 펜의 얼굴들인데 그 사람의 내적, 외적 태도나 자세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마음 상태는 얼굴에 드러나게 됩니다. 라반의 표정이나 자세가 전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두 번씩이나 언급한 것은 라반이 야곱에 대하여 강퍅하고 동정심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강퍅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출굽시키신 것을 연상케 합니다. 창세기 31장 5절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거짓말을 할줄 모르시며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미쁘신 분입니다. 또한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3. 라반은 10번이나 야곱을 속였지만 하나님은 라반을 금하사 야곱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밤낮으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숫자 10은 완전, 충만을 상징하는데 10번이나라는 것은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라는 뜻입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다른 목자들보다 지혜롭고 성실하며 자기에게 큰 복을 가져다 주었으므로 그를 놓치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었습니다. 라반이 놓치기 싫었던 것은 야곱이 가진 언약의 말씀이나 여호와의 신앙이 아니고 그를 통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복이었던 것입니다. 라반은 이러한 야곱을 자기 곁에 계속 붙들어 두려는 욕심으로 약속을 수시로 바꾸면서 노예처럼 값싸게 부려먹었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라반을 금하셔서 야곱을 절대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창세기 31장 7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4. 라반이 간교한 계략을 부렸으나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행하는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야곱은 라반이 원래의 약정을 10번이나 일방적으로 바꾸었던 실제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처음 계약 조건은 흰 양과 검은 염소 아닌 것이라면 모든 야곱의 것이 되리라는 것이었는데 간교한 라반은 얼마 후에 이것을 바꾸어 오직 한 부류, 곧점 있는 것만 야곱의 것이 되게 제안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온 양떼에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에 라반이 얼룩무늬 있는 것으로 조건을 또 다시 바꾸자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셔서 온 양떼에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의 손길로만 가능한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무리 인류 과학이 발달했어도 전부 다 전모양을 가진 양이 태어나게 한다거나 기약 조건이 얼룩무늬 있는 양으로 바뀌는 순간 얼룩무늬 있는 것만 태어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라반이 욕심을 부리고 악을 행할수록 오히려 더욱 불리해졌고 그는 자기 재물을 야곱에게 빼앗겼으며 야곱은 짧은 6년 만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짓말로 남을 속인 라반은 자기 악에 걸려 뒤틀리고 망했으며 말씀을 믿고 정직하게 순종한 야곱은 복을 받아 엄청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욥기 5장 13절에서 간교한 자로 자기 궤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폐하게 하심으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 꾀에 빠뜨리시고 간교한 사람의 계획이 뒤틀리게 하시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계속되는 속임수를 뻔히 알면서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위기에 빠졌으나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능력과 섭리로 야곱을 철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위로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에게 놀라운 확신과 큰 위로와 소망을 주었으며 그가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생하는 모든 것을 일일이 다 보시고 계산하시면서 그 수고한 대로 어김없이 갚아주시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라반과의 6년 계약 기간이 다 찼을 때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델 하나님은 바로 20년 전에 수작다리 언약을 통하여 야곱에게 땅의 티끌 같은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과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베델 하나님은 야곱이 당한 20년간의 억울함과 서름, 고생과 눈물을 모두 씻어주셨습니다. 이는 출애굽 직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를 보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사 권념하셔서 직접 내려오셨던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제 야곱은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출발하였습니다. 야곱은 거취를 라반에게 구하지 않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쳤습니다. 야곱이 20년간 라반에게 정직하게 공사해왔고 신실하게 행동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라반이 야곱을 평생토록 포로나 노예처럼 붙잡아두려고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도주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편 야곱은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간 때에 떠났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온 마을에 잔치를 베풀며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후하게 대접하는 날이었습니다. 야곱은 큰 잔칫날에 라반에게 아예 초청을 받지 못했는데 바로 그날 라반의 눈길이 늦춰진 틈에 가만히 떠날 수 있었습니다. 20년간 마음속 깊은 곳에 아비집을 사모했던 야곱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76세 가나안을 떠날 때는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이제는 96세로 4명의 부인과 12명의 자녀를 거느린 대가족의 족장이 되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귀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내려왔지만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남으로 그림이 잠시 멈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대가족을 주셔서 그의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 열두 지파로 번성해가는 발판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야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어 그를 통하여 구속 경륜의 물결이 결코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힘차게 흘러가도록 만드셨습니다. 2. 라반의 추격과 평화 언약. 1. 라반의 불같은 추격.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 3일 만에 야곱이 몰래 도망간 사실이 라반에게 들렸습니다. 야곱의 일행과 라반은 사흘길 떨어져 있었습니다. 라반은 그 형제를 거느리고 길을 나서서 잔숨에 쫓아왔습니다.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야곱에게 미쳤습니다. 바단 아람 지역과 길르앗산의 거리는 멀게 잡으면 대략 580km이며 야곱이 10일 만에 도착하였으므로 야곱은 하루에 대략 58km를 이동한 것입니다. 길르앗은 야곱의 일생 노정 17장소 가운데 여섯 번째입니다.
연약한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많은 가축대와 소유를 이끌고 나가는 대규모의 이동이었는데도 라반 몰래 도망쳐 나왔으므로 매우 빠른 속도로 쫓기듯 이동한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친 것을 3일 만에 알고 7일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야곱에게 미쳤으므로 라반은 하루에 대략 83km로 엄청 빠르게 추격해 온 것입니다. 라반이 얼마나 맹렬한 분노로 불타고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라반은 야곱을 죽일 수도 있었고, 야곱이 20년간 천신만고 끝에 얻은 가족과 재산을 강탈할 수도 있었으며, 다시 자기 종으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라반의 맹렬한 분노를 엄히 다스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삶과 야곱에게 선악과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여기 선악과는 전체 범위를 포함하는 히브리어 관용으로서 선으로부터 악까지, 최선의 것에서 최대한의 것까지, 뿌리부터 가지까지 무엇이든지를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일어난 무엇이든지 거부하거나 책망하지 말고 어떤 경우든지 그대로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침착해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이나 밤의 이상 중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십니다. 만일 그날 꿈을 통한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이 아니었다면 야곱은 결코 안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삶과 야곱에게 선악과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 야곱의 진실된 항변. 라반은 야곱에게 내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하고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지 찾으면 그는 살지 못할 것이고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면 외삼촌이 취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라반이 자기가 섬기던 우상 드라빔을 훔쳐간 범인을 찾으려고 야곱의 장막, 레아의 장막, 두 여종의 장막, 그리고 라헬의 장막을 두루 뒤지다가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라반은 야곱 앞에서 궁지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야곱은 라반에게 소리 높여 책망하며 자신의 깨끗함과 무죄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야곱은 20년 동안 봉사했던 진심 어린 심정을 처음으로 라반 앞에서 눈물겹게 토로하며 항변하였습니다. 야곱은 그토록 긴 세월 고생한 대가를 죽이는커녕 자신을 죄인 취급하며 쫓아온 라반 앞에 울분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의 꿈에 나타나 책망하신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이 나를 공수로 돌려보냈을 것이라는 야곱의 이 매서운 항변에는 두 가지의 분명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야곱의 소유 중에는 외삼촌이 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모세율법에도 종일지라도 제7년이 되어 풀려나게 되면 그를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후히 주어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20년간 종처럼 부려먹고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라반은 지극히 세상을 사랑하고 재물을 탐하여 공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를 최대한 이용하여 자신의 부만 쌓으려 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주려 하기보다 오히려 야곱에게 있는 것을 호시탐탐 무엇이든지 빼앗아 가려고 변덕을 부렸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고하지 않고 몰래 떠난 이유를 물었을 때 야곱은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기 억지로 빼앗으리라는 말은 이유 없이 무지막지하게 빼앗아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평상시 라반의 태도가 야곱에게 얼마나 무례하고 강압적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야곱의 소유 중에는 라반이 거저준 것도 없었거니와 야곱이 라반의 것을 몰래 훔친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창세기 31장 32절에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창세기 31장 37절에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장 진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라고 할 만큼 떳떳했습니다. 뒤져보다는 마샤시의 피엘 강조형으로 두루 더듬다 더듬어 찾다라는 뜻입니다. 라반이 야곱의 소유물을 하나하나 다 뒤지고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정직하여서 라반의 것은 어떠한 사소한 것 하나라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었으니 양심에 꺼릴 것이 전혀 없이 당당했습니다. 둘째, 야곱의 모든 소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지금 빈손으로 귀향하지 않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라반의 습관적인 속임수를 볼때 야곱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고난과 손의 수고를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라반이 악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들은 모두 의인 야곱을 거부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쌓아두신 은혜요. 값진 품삯이었습니다. 잠언 13장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잠언 28장 8절.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전도서 2장 26절.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며 그의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쌓아두셨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악한 자도 적당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중상모략으로 의인을 해치려 해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지켜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라반의 오랜 족쇄가 완전히 풀려 해방되었습니다. 야곱이 20년간 4명의 아내를 통해 11남 1녀를 얻고 거부가 되어 마침내 바딴 아람의 라반에게서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가는 과정은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200만 이스라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 왕 바로에게서 탈출하는 과정을 연상시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어김없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속임수에 의해 좌우되거나 사라지지 않으며 그 말씀은 어둠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성취되고 최후 목적지에 반드시 이르고야 맙니다. 3. 길르앗산에서 세운 평화 언약. 길르앗은 야복강 남북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구릉지대로 신명기 3장 12절에서는 야복강 남쪽 지역을 길르앗 산지 절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장막을 쳤던 길르앗산은 야복강 북쪽 절반에 위치한 산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아직 야복강을 건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을 파멸시키려고 격렬한 분노로 불타올랐던 라반이 모든 미움을 묻어버리고 다정히 말했습니다. 라반은 하나님께서 꿈에 보이신 대로 자기가 야곱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언약을 세워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아주 억울한 일을 수없이 당하고 죽도록 어려운 고통을 겪었으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평화 언약을 맺자는 라반의 죄를 곧장 수락하여 먼저 돌을 취해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이때 언약의 기념물을 가리켜 각각 자기 언어로 명칭을 부여했는데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라반이 쓰는 아람어로 여갈사아두다, 야곱 씨는 히브리어로 갈레엣이라 칭하였으며 둘다 증거의 우덕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미스바, 망대라고 칭하였는데 이는 라반이 우리 피차 떠나 있는 동안 맺은 언약을 잘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야곱은 일생에 돌기둥을 세번 세웠습니다. 20년 전 베델에서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길르앗산에서 라반과 평화 언약을 맺을 때 야곱은 다시 돌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책임을 지나 베델에서 다시 돌 기둥을 세웠습니다. 야곱이 세번 세운 돌기둥은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신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라반과 세운 평화 언약의 내용은 첫째, 야곱은 아내를 박대하거나 라반의 딸들 외에 다른 여자를 아내로 더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돌기둥과 돌무더기를 넘어 서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상호 불가침 죄약이었습니다. 이때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라고 하였고, 야곱은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라반은 복수형 동사가 따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홀의 하나님, 곧 최소한 두 신에게 기도하는 다신론자였지만, 야곱은 이삭의 경외하는 이, 단한 분에게 맹세하였습니다. 창세기 31장 53절에
판단하옵소서에는 히브리어 복수형 어미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라반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신론 사상에 젖어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야곱은 길르앗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를 학대했던 자들을 정중히 맞이하여 떡을 먹였으며 그들과 함께 떡을 먹으며 산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맹렬했던 분노의 폭풍이 지나고 화평과 평온의 빛이 길르앗산을 강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로써 야곱은 가나안 귀향을 위한 합법적인 절차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는 성도들의 발목을 잡고 늘어져서 온갖 속임수와 유혹으로 이 세상 하람에 잡아두고 영원히 종노릇 시키려는 라반과 같은 영적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라반의 정체는 성도들의 영혼과 생명을 빼앗아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고 천국 본향 가는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이 세상의 쾌락과 물질, 명예, 권력을 통해 성도들에게 끝까지 들러붙어서 실컷 종노릇하게 하고 성도의 영혼을 허기지게 만들고 결국 빈털터리 공수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 붙잡혀 종노릇하거나 죄짓는 일에 이용당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강한 신앙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라반의 추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 마귀를 십자가로 멸하시고 증거의 돌무더기를 세우셨으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오직 영원한 천국 고향을 향한 전진만 있을 따름입니다. 3.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야곱은 형 에셀을 피해 집을 떠난 후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 일행을 처음 맞은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하나임은 야곱의 일생 노정 17장소 가운데 일곱 번째입니다. 군대에 해당하는 마하네는 에워싸다, 진을 치다라는 뜻의 하나에서 유래하였는데 하나님의 진지, 하나님의 진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은 마하네의 쌍수로 두 군대의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천사의 무리를 가리키므로 마하나임은 천사의 두 무리라는 뜻이 됩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종하여 야곱의 귀향을 환영하고 보호하기 위해 그 주변을 완전히 둘러싸고 군대처럼 자기들의 장막을 쳤던 것입니다. 두 진영으로 나란히 서서 개선장군을 환영하듯 언약의 땅 가나안의 주인이 될 야곱을 반겨 환영한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면서 야곱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에서의 군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의 두 진영과는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형 에서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던 야곱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신과 가족의 주변을 둘러싼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과 그 땅에서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의 마음은 자신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명의식으로 늘 충만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상이라는 바딴 아람, 하란을 떠나 말씀을 들고 영원한 본향, 천국을 사모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두 줄로 둘러서서 호위하며 절대 보호해 주십니다. 비록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성도들을 둘러 진치고 있으며 아주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이 크고 믿음이 강한 자에게 수천 수많은 천사를 동원하여 붙여주시고 절대적으로 지켜주십니다. 4.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낸 야곱. 야곱은 마하나임의 체험을 한후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고향 가나안에 기필코 가야만 했기에 형 에서를 대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야곱에게 형 에서는 그가 넘어야 할 생애 최고의 장애물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속히 화해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사자들에게 부탁하기를 형 에서를 내 주라고 지극히 높이고
자기는 주의 종으로 심히 낮추어 칭하게 했습니다. 에서에게 지나칠 정도로 공경을 표한 것은 야곱이 지난날 에서에게 행한 자신의 허물에 대하여 얼마나 두려움과 죄책감이 컸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여기 붙여서 구루 있었다는 것은 고향이 아닌 곳에서 나그네로 잠시 머물렀음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잠시 머무르려 했던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나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아버지가 계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를 거느릴 정도로 탄탄한 경제에 기반이 있으므로 아버지 이삭의 재산 상속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드러내고 지난날 자신의 허물을 용서받고자 에서에게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5. 심히 두렵고 답답했던 야곱의 기도. 야곱은 자신이 보낸 사자들을 통해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공포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400명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동원했던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에 비해도 훨씬 많은 숫자였고, 고대 족장 시대에는 큰 병력이었습니다. 에서는 아비 이삭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라고 예언한 대로 지난 20년간 전투력을 갖춘 큰 병력을 이끄는 강력한 족장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복수할 생각이 없다면 400명을 이끌고 올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자들의 전가를 듣고 큰 충격을 받은 야곱은 본능적으로 에서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오랜 세월 야곱의 마음을 괴롭게 짓누르고 있었던 죄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에서에게 두 번이나 죄를 범했는데, 첫 번째는 허기진 형 에서를 이용해 떡과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죄이고, 두 번째는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죄입니다. 이처럼 죄는 죄 지은 사람을 심히 두렵게 하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야곱을 둘러싸고 보호하셨으나 그 마음속에 깊숙이 스며 있는 죄의식 때문에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견딜 수 없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고대 유목민들은 위험에 직면할 때 가축을 분산시켜 희생을 줄였습니다. 야곱도 모든 처자와 재산을 일시에 몽땅 잃을 것만 같은 불안함 때문에 재빨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라고 하면서 에서의 공격에 대한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크신 이름에 권세를 붙들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며 언약을 의지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째, 야곱은 20년 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의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친히 계시해 주신 성호를 기억하여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사랑하며 끝까지 버리지 않고 구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둘째, 야곱은 라반에게서 탈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명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셋째, 야곱은 20년 전 지팡이만 들고 요단을 건널 때와 오늘을 비교하면서 처음부터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던 자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여 아무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분에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과 진리 앞에 뜨거운 감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넷째, 형 에서가 자신과 처자들을 칠까 심히 두려워하면서 형의 손 에서의 손으로부터 건져달라고 탄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옴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야곱은 아내들과 자식들이 처참하게 세력당하는 최악의 사태가 닥칠 것이 너무나 두렵고 겁이 나서 정신을 잃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여기 건져내시옵소서의 히브리어는 나찰의 희필 사역형으로 나를 잡아채듯이 구원하소서라는 참으로 애끓는 탄식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오직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요, 강한 힘이요,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섯째,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우리가 에서의 손에 죽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결사적으로 매달린 것입니다. 그 언약은 창세기 28장 14절에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 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라고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이요, 조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요, 아버지 이삭에게 재확인하신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미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에 속히 응답하십니다. 6. 에서와의 화해를 위한 야곱의 예물 준비와 전달. 1. 에서를 위한 야곱의 예물 준비. 야곱은 그 밤중에 기도를 올리면서 뜬 눈으로 경외하였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살기 등등하여 대병력을 이끌고 다가오는 큰 공경에 처했지만 인간적으로 좌절하지 않고 최후의 순간까지 기도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침착하게 모색해 나갔습니다. 야곱은 형을 설득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야곱은 밧단아람에서 이끌고 나온 가축들 중에 곧그 소유 중에서 민하바 베아도 자기 손에 들어오는 대로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였습니다. 잠언 18장 16절에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때 야곱이 에서를 위해 준비한 예물은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 암소 40, 황소 10, 암나귀 20, 새끼나귀 10마리였습니다. 이 가운데 전나는 약대의 새끼는 정확한 숫자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총 550마리 이상 준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가축을 에서에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크게 번영하도록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 에서에게 화목 예물을 전달한 야곱의 지혜. 에서를 위한 가축을 모두 선택한 후 야곱은 그 예물을 에서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아주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종들에게 빈틈없이 지시했습니다. 첫째, 각대로 상거가 뜨게 했습니다. 야곱은 가축을 각각 대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각대로 상거가 뜨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염소 220마리, 암염소 200, 순염소 20을 보내고 간격을 두었다가 다시 양 220마리, 암양 200, 순양 20을 보내왔으며 또 간격을 두어 그 뒤를 따라 전나는 약대 30마리와 그 새끼를 보냈고 그 다음에 소 50마리, 암소 40, 황소 10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나귀 30마리, 암나귀 20, 새끼나귀 10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다섯 대로 나누어 일정 거리를 둠으로써 예물의 양이 많아 보이게 하고 성미가 급한 에서의 격한 마음을 누그러지게 했습니다. 둘째, 가축을 앞세우고 목자가 그 뒤를 따르게 했습니다. 가축보다 목자가 앞서는 것이 일반적인데 야곱은 예물로 줄 가축대를 앞세우고 종들이 뒤따라가도록 했습니다. 이는 물질에 약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려 한 야곱의 지혜입니다. 셋째, 가축들을 종류별로 나누어 여러 대로 배치하였습니다. 이는 에서가 이 예물을 순서대로 받을 때한 번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게 함으로
살기 등등했던 애새의 마음이 완전히 풀리게 하려는 치밀한 작전이었습니다. 넷째, 가축들을 이끄는 모든 종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부탁하였습니다. 야곱은 각 종들에게 형 에서가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라고 물으면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야곱은 같은 말을 앞선 종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종에게까지 5번 되풀이하여 전했고, 각각의 종들은 야곱이 부탁한 대로 에서에게 같은 말을 전했을 것입니다. 다섯째, 형 에서를 야곱의 주라고 지극히 높이고 자기를 에서의 종으로 심히 낮추어 칭하게 했습니다. 야곱이 한날에 함께 태어난 쌍둥이 형 에서를 주라고 불러 왕처럼 존대하고 자신의 그를 섬기고 그의 은혜를 입어야 할 종으로 비하하였습니다. 20년 전에는 형 에서를 주라고 부른 적이 없고 자기가 형의 종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원수된 것을 화목의 끈으로 묶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상대를 무한히 존경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야곱은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계시대로 태중에서부터 큰 자의 섬김을 받는 장자로 선택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걸머진 장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겸손한 자로 연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신앙은 최고의 겸손을 동반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아무리 오래도록 얽힌 문제와 오해와 갈등이 있어도 상대를 높이고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겸손 속에 화목하는 비결이 있음을 교훈해 줍니다. 이 모두가 형의 분노를 반드시 풀어 화를 당치 않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려 했던 야곱의 지혜였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 하반절에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준비된 다섯 종류의 가축, 염소, 양, 약대, 소, 나귀, 암수 550마리가 넘는 예물을 앞세워 보내고, 야곱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밤이요, 고통과 시련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밤에 주저앉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아내와 두 요정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네고 그 소유도 건네었습니다.